자, 계속 이어서 소댓 구문에 대한 5단원 주요문법 소댓 구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댓 구문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교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본은 제가 미리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놨으니까 프린트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원에서 할때 한다면 저한테 프린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소댓 구문입니다. 자, 소댓 구문 뭘 배울 거냐? 뭐좀몇 가지 미리 써놨는데요. 총뭐 일단 네 가지 정도 써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댓 구문을 배우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so that 구문. 자, so that 구문을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because나 so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 하죠.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제가 써놨는데요.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갔다. 자, 요거 표현할 때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 뭐를 주의해야 됩니까? 그거 주의하셔야죠. 뭐? 시제라는 거죠, 시제. 자, 이 표현에서 접속사, 이런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사용되죠. be로 시작하는 그 접속사죠. 접속사 문법의 전체, 접속사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시제의 일치죠. 그래서 뭐 내가 과거에 피곤했기 때문에 과거에 일찍 자러 갔다. 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표현 어떻게 한다? Because I was tired. 쉼표. I went to bed early. 자, 요거 다 배웠던 거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거, 여러분들 이제 중2니까. because하고 같은 뜻을 가진 접속사가 뭐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모르면 써주세요. Sinc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것도 똑같은 의미고요.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1번 뜻도 있지만 2번 뜻 뭐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As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As가 세 가지 뜻이 있다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했었기 때문에 since, as, because가 원인을, 자, 이 부분이 원인이 오는 거죠. since, as, because 뒤에 오는 주어 동사는 원인이 되는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은 결과죠. 물론 순서를 바꿔서 I went to bed early because I was tired.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그때 다 배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자, 요거 배우기 전에, 요런 표현 배우기 전에 배웠던 건또 요런 표현이죠. 내가 피곤했었다. 그래서 나는 일찍 자러 갔다. 요거는 because 배우기보다 더 전에 배웠죠. 뭐였냐? I was tired. So, 아이고, so I went to bed early. 초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이죠. I was tired. 난 피곤했어. So, 그래서 I went to bed early. 자, because나 as, since 뒤에는 원인이 오죠. 하지만 so 뒤에는 이렇게 결과가 옵니다. 일찍 자러 가는 결과가 되었죠. 자, 요런 거 이미 배웠는데요. 이제 so that 구문으로 이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는 이 문법을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that이 총 8가지 that이 있다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8가지 중에서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 거죠. that의 새로운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that을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that을 구분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that은 I like that 또는 I like that book 지시사죠.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He said that he was tired. 그는 말했었다. 그가 피곤했었다라.
는 것을, 이거 접속사 대시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관계사 대도 배웠죠. 그 다음에 부사 대는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시 대시 있는데요. 어찌시 대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It's not that hot. 자, 이때 that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라는 어찌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덥지 않아. 자, very not so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지만 보통 not이랑 같이 사용되고요.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It's not that hot. 자, 여기에 이런 것들 총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플러스 다섯 번째 공식적으로 so that 구문의 that. 자, so that 구문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 that이 그래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여기 앞부분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 주어 동사 안에 s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so는 so의 두 가지 뜻, 매우, 그래서라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매우란 뜻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매우 어땠었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의 that은 그래서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뒤에 완벽한 문장에 와서 누가 뭐 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so that 구문의 that 다섯 번째 that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 that들을 다섯 가지 서로 다른 tha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so that 구문은 사실 그래머타파에서 어느 챕터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냐면 부정사 파트에서 이 so that 구문을 배웠습니다. 부정사 파트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데 도대체 so that 구문과 무슨 연관성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부정사 파트에서 to 용법, 너무 뭐뭐하다, 뭐뭐하기에는, to do 하기에는 이런 거 배웠어요. It was too cold. 너무 추웠다. To swim in the river. 뭐, to swim in the pool. 뭐, 또는 to go swimming. 이러고 보면 되겠네요. It was too cold. 너무 추웠어요. To go swimming. 수영하러 가기에는. 그래서 to go swimming 하러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표현한다는 거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nough to do. enough가 충분한, 충분히 이런 뜻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it was warm enough 다 씁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안심이 안 돼서 it was too cold 너무 추웠어요 뭐 하기에는 to go swimming 하기에는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 it was too cold 너무 너무란 뜻에 to 했었죠 그래서 to go swimming 못한다 이런 얘기 한적 있었죠. 이거 투청법이었고요. 그다음에 enough to do, enough to do는 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표현 해볼까요? It was hard enough to go swimming 하면 되겠죠. 이번엔 to go swimming 할수 있다는 뜻이죠. 충분히란 뜻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너무 부정적인 너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너무란 뜻이기 때문에 to go swimming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반대되는 enough는 얘가 충분히란 뜻이니까 it was hot enough 어땠었다 충분히 더웠었다 뭐 하기에 to go swimming 하기에 수영하러 가기에 충분히 더웠어요. 자 이것도 so that 구문하고 같은 이유가 뭐냐? 자이 부분 있죠? It was too cold. 이게 뜻이 너무 추웠었던데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to go swimming 하러 갈수 없다라고 여기 to go swimming 하러 갈수 없답니다. to 안에 not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to go swimming을 못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근데 여기도 똑같이 생긴 밑에 enough to do 해도 똑같이 생긴 to go swimming 있는데 얘는 반대로 수영하러 갈수 있다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To go swimming은 똑같은데 왜 enough to do에서는 할수 있냐? 얘가 충분히란 뜻이니까요.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투투용법의 to go swimming은 왜 수영하러 못 간다냐? 얘가 너무란 뜻의 부정적인 뜻이니까요. 이렇게 이런 거 이미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요 용법 이 표현으로도 so that 구문을 투투용법이나 enough to do 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that이 마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접속사란 말 들으면 주의사항이 뭡니까?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문법 전체에서 늘 주의해야 할 문법이 바로 뭐다? CJ일치죠. CJ일치. So that 구문에서도 접속사 that이 사용됐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과는 다르지만 겉 만드는 that은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뭐뭐 했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제를 늘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 that 구문의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들 쭉 볼까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 그것들을 해왔어요. 그것이 과거에 매우 맛있었다. 선생님이 왜 없는 과거에라는 말을 하는지는 알죠. 이 문법이 접속사 문법에 포함된다 했으니까, 뭐를 항상 조심해야죠. 그것이 과거에 매우 맛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을 과거에 즐겼다. 자, 그것이 매우 맛있었던 게 원인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즐겼던 게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 그 신발이 매우 멋져 보인다. 현재 매우 멋져 보인다. 그 신발이 현재 매우 멋져 보이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샌드라는 그것을 구입하기를 현재 원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앤드루가 현재 매우 빠르게 말한다. 이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과죠. 자, 그럼 각 표현들. 그것이 과거에 매우 맛있었다라는 표현을 because it was so delicious 이거 말고요. 이제 여기 배웠으니까 it was so delicious 매우 맛있었어. That we all 과거에 즐겼으니까 enjoyed it 표현이죠. It was so delicious. 그것은 매우 맛있었다. 쏘 나왔네? 그러면 혹시 that 없나? 아, that 있네. 이 t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란 뜻이라 했어. That. 그래서 we all enjoyed it. 우리 모두는 그것을 즐겼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식이겠죠. 이게 맛있었던 게 원인이고 그 결과적으로 that we all enjoyed it.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걸 즐겼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It was so delicious. 원인. That we all enjoyed it. 결과. 그 다음에 그 신발이 매우 멋져 보인다. 그래서 샌드라는 그 신발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현재 매우 멋져 보여서 현재 사고 싶어 한다라 했죠. 그래서 the shoes look so 뭐 nice 할까요? 뭐 good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nice 해도 되겠죠. It, the shoes look so nice. That Sandra want to buy 이 타면 틀리는 거 아시죠? 더 슈즈인데요. 더 슈즈 안만 길어봤자 댐이죠. The shoes look so delicious. 아, the shoes look so nice. Look so good. 멋져 보이는 게 원인이죠. 그 결과 샌드라 wants to buy them. 현재 멋져 보이죠. do 들어있죠. 그 다음에 she니까 더 들어있으니까 시제일치 잘 이루어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몇 형식인지도 따질 수 있고 3형식이네요. want의 목적어가 있는 그런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앤드루가 현재 매우 빠르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현재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자, 교재에 써 있지만 안 보고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앤드루 speaks겠죠. speaks so fast, quickly. That 그래서 that 그래서 that I can't 현재 이해 못하겠죠. understand him 되겠죠. Andrew speaks 여기 does 들어있으니까 현재죠. 현재 이해 못하겠다고 can't understand 하고 있죠. Andrew speaks so fast that I can't understand him 됐습니까? 자, that 뒤에는 이와 같이 이게 두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예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so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so를 두번 사용하면 원어민들이 이상하게 느낀대. 뭔 소리냐?
그래서가 온다고? 썼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상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나머지도 아마 위에 두 문장 다 마찬가지. Andrew speaks so fast so I can't understand him. 이상하게 느낍니다. 있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라는 의미로 so 말고 뭔가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고민하다가 so 말고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여기가 요렇게 봤더니 이게 완벽한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완벽한 문장 두 개가 합쳐지고 있네. 자,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건 누구예요? 됐습니까? 그 녀석이 바로 누구다? 바로 대시 좋대. 됐습니까? 그래서 so so가 아닌 so that 구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추측해 볼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so가 그래서란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은 날이 언젠가 왔어. 언어가 영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근데 so so를 하려니까 이상해. 그래서 so that 구문이 된 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일찍 자러 갔다. 나는 과거에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일찍 자러 갔다. I was so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틀린 문장이죠. 왜? 원어민들이 이상하게 느낄 테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얘는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이런 문장도 나오죠. 나는 매우 피곤함을 현재 느낀다. 그래서 나는 현재 일찍 집에 가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I feel 현재 시제니까 do 들어가면 되겠죠. I feel so tired. 그래서 that 누가다 아이가 want 한다 뭐 하는 것을 to go home ear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feel so tired that I want to go home early.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할 거냐. So that 구문하고 똑같은 건데 such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uch that 구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such that 구문은 또 뭐냐. 자, 그런데 매우라는 어찌시 어찌시죠. 매우란 뜻은 매우 더운 이런 거 했을 때 어찌 어떤이니까 매우 더운이니까 어찌시 부사죠. so가 매우란 뜻일 때 부사입니다. 그래서란 뜻일 때는 접속사지만 so가 매우란 뜻의 어찌시 의미의 so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짓을 좀 해요, 얘가. 얘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세번 정도 설명, 세네 번 정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또 까먹었겠지만 그러면 또 저는 또 설명해야 되는 거죠. 소에게 뭔가 특이한 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소하고 비슷한 의미, 매우, 어떤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very죠, very. very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다른 말로 하면 very hot, 어찌어떤, 매우 더운, 이런 거 만들 때. 자, 그 명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릴까? 자, 매우 더운, very hot이죠. 근데 매우 더운 날은 very hot day죠. very hot day. 이렇게 되는 거죠. very hot, 매우 더운. 어찌 어떤, 매우 더운. very hot day. 어찌 어떤 것, 매우 더운 날. 자, 상관 안 한대. very hot도 되고, very hot, 오케이, 괜찮아. very 나쓸수 있어. Very hot day. Very hot day. 뭐 괜찮아. 나쓸수 있어. Very 나 써먹어도 돼. 된단 말이야. 근데 so는 뭔 짓을 하냐. so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냐. so hot은 되는데 so hot day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o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 근데 so하고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녀석이 바로 누구다? 서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교재는 무작정 외우도록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비슷하게 짧게
종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짧게 설명되는데 여기는 설명은 교재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 꼭 필요하세요. 자,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여기 서치다. 자, 베리나 쏘나 서치는 뭐 매우 뭐 그렇게도라고 해석하기로 우리 약속하는데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서치의 뜻은 그렇게도 이렇게 하는데 얘도 결국 같은 일 하는 거야. 뭐 매우 더운 very hot, so hot 매우 더운 such a hot day 뭐 그렇게도 더운 날 매우 더운 날다 비슷한 의미죠. 이 very so such가 다 비슷한 의미인데 so는 명사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못한다 그랬고 such는 그 정반대라 그랬으니까 such는 정반대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만 꾸며준단 말입니다. 서치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서치가 하는 일은 핫뭐 이런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데, 근데 그 핫이라는 형용사가 데이 같은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만 서치를 쓸수 있단 말입니다. 셋 모두 어떤 시를 꾸며주는 어찌 시의 역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지만 서치는 쏘랑 정반대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만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해야 될건 어순주의 문법이 있습니다. 어순주의 문법. 어순주의 문법. 자, 뭐 어핫데이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얘를 꾸며주고 싶어. 지금 뭐 더운 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더운 날 하고 싶으면 베리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베리 핫데이 매우 더운 날. 근데 같은 의미의 서치. 여기에 핫이 데이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쏘는 안 되지만 서치는 쓸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베리 대신 서치를 쓰는 순간 어순이 틀립니다. 어서치 핫데이는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얘랑 위치를 바꾸면 어떤 발음이 나오냐? 서차가 되죠. 서차. 서차가 또 있어. 그래서 서차 핫데이 이게 발음이 편해요. 어서치 핫데이는 어순이 발음이 어렵고 서차 핫데이 이건 발음이 편해. 그래서 어순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치를 쓸 때는 서차라는 발음이죠. 서차 핫데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It was very hot. 매우 더웠다. 페리 써도 돼? Hot 꾸며주고 싶어. It was hot 하면 그냥 더운인데, 매우 더운. 어찌 어떤 만들어 보자. 강하게 표현해 보자. It was very hot. 오케이. Very 사용 가능. 그리고 뭐도 된다. It was a very hot day. 매우 더운 날이었다. 이것도 돼. 그래. 베리 쓸수 있어. 베리가 핫 꾸미고 싶다고? 꾸미러 와. 베리가 핫 꾸미고 싶다고? 신경 쓰지 말고 와. It was a very hot day. 베리는 참 성격이 좋죠. 까탈스럽지 않죠. 그 다음에 같은 표현. It was very hot 하고 같은 표현. It was so hot. 매우 더웠다. 그래. So가 이렇게. So가 핫 쳐다보고 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뭔가가 여기에 있나 없나 보는 거죠. 없는 거 보고 안심하고 들어와있죠 지금. It was so hot. 매우 더웠다. 그런데 뭐는 안 되겠다? 뭐는 안 되겠다? It was a so hot day. 발음도 이상하네. It was a so hot day. 안 된대요. So가 핫 꿈이라고 왔다가 뭐 여기 이상한 거, 자기 싫어하는 거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아니다 다를까? 어데이, 어데이가 있네. 그럼 쏘는 난 여기 못 있겠다 이러면서 가죠. 난 여기 못 있겠어. 그래서 매우 더운 날이었다라는 표현을 It was a very hot day는 되고 하는데 It was a so hot day는 안 된다. 쏘 사용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It was such hot은 이번엔 such가 이렇게 매우 더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It was a hot 요건 맞는 문장이죠. 근데 그렇게도 더웠다 하고 싶어. 그렇게도 서치 쓰면 되겠네. 매우 더웠다 하고 같은 뜻이네. 서치가 왔는데 서치가 아나 집에 갈래 이럽니다. 나 여기 못 있겠다 그럽니다. 왜? 야 hot이 꾸며주는 명사가 하나 없잖아. 난 명사 있을 때만 hot 꾸미러 온다고. 어찌 어떤 만들러 온다고. 서치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 이 서치를 사용해서 뭐는 되느냐? 요런 표현은 된단 말이죠. It was such a hot day. 됐습니까? 그렇게도 더운 날이었다. 됐습니까? It was such a hot day. 서치가 이렇게 핫을 꾸미러 왔어.
그쵸? 그랬더니 핫 뒤에 핫이 꾸며주는 명사가 있나 없나 봤더니 어 있네? 어나 있으면 되겠네. 어 어서치 했더니 아야 어서치 핫데이 발음 이상하고 힘들잖아. 서처로 바꿔. 그래서 서치 사용 가능하고 뭐를 조심해야 된다?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so와 such의 성격 때문에 이 문법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자, 아래 예문은 틀린 예문입니다. 바르게 고칠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길래. 자, 중간중간 일시정지하면서 필요한 내용 꼭 필기하세요. 자, 매우 더운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냐? It was also hot day that we went swimming 했어요. 틀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It was 발음 편하게 만들어 발음 편하게 such a hot day that such 대시만 so that 구문과 비슷한 such that 구문이죠. It was such a hot day that we went swimming. It was such a hot day. 그렇게도 더운 날이었어.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we went swimming. 그렇게도 더운 날이었다. It was such a hot day that we went swimming. 됐습니까? 자, 그리고 such that 구문 본문에 있는 거 본문에 있지만 안 보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죠. 문법의 꽃은 예문입니다. 예문을 이해하는 것이 문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또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예문들을 간단한 예문들을 익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도 훌륭한 책이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읽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It was such a great book 이러면 되겠네요. It was such a great book. 오케이. 그래서 great가 book을 꾸미고 있으니까 great 너 꾸며주러 내가 search 내가 왔는데 너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great book 돼 있구나. 그러면 such a great book. It was such a great book that I finished it in one day. It was such a great book. 그것은 그렇게도 훌륭한 책이었어. 그래서 I finished the book in one da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o가 사용되면 틀렸습니다. 이 book이라는 명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 that 구문은 그냥 매우 뭐뭐했다. 그래서 뭐뭐한다 할때 쓰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such that 구문은 그렇게도 뭐뭐한 것이었다. 그래서 뭔가 것이 있어야 쓸수 있어요. 명사 것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저랑 좀 훈련이 됐으면 명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것 어떤 것 그렇게도 어떤 것 그래서 어땠다. 그렇게도 훌륭한 책이었다. 그래서 책이란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so that 구문이 아닌 such that 구문을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자,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서치를 쓰지 않고 소대 구문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책이 매우 훌륭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루 만에 다 읽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The book was great. 그래서 that 딱 쓰고 여기에 이제 that이랑 so랑 such가 이렇게 셋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하면서 봤어. 제일 먼저 제일 성격 좋은 that이를 봐. that이가 왔어. that이가 왔는데 뭐 보고 집에 가냐? that 쳐다보고 집에 갑니다. that이가. 에이, such that이나 so that 구문이지 very that 구문은 없잖아요. 그래서 that이는 집에 갔어. 자, 그다음에 such가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야, great. 너 명사 없잖아. 명사 안 꾸며주고 있잖아. 난너못 꾸며줘 하면서 서치도 가죠. 그래서 it, the book was so great. 그 책이 매우 훌륭했다. 그래서 that I finished it one, in one day 하면 되겠죠.
The book was so great. 그 책은 매우 훌륭했어. 그래서 that I finished it in one day. 이렇게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such that 구문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so that 구문과 같은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뭐 enough to do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enough to do. 자, enough 하면 선생님이 설명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죠? enough의 뜻은 형용사, 부사, 북치고 장구치고다.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난다. 충분히란 뜻일 때는 얘도 어순주의다. 알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충분한, 충분히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enough와 to do를 사용하여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자, 볼까요? 그는 매우 똑똑했다. 과거에 매우 똑똑했다. 그래서 그는 그 기계를 혼자서 과거에 발명할 수 있었다. 일단 enough to do 쓰기 전에 이미 배운 so that 구문부터 써먹어볼까요? 그래서 he 과거에 똑똑했다 했죠. He was so smart. 그래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죠. 누가 He could 시제 과거니까 He could invent what? The machine by himself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에 완벽한 문장,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그리고 that의 뜻은 그래서다. He was so smart. 그는 매우 똑똑했어요. 그래서 that he could invent the machine by himself. 자, 그러면 그는 이 행동, 여기 행동을 할수 있었죠? 할수 있었죠? 할수 있었어. 못한 거 아니야. 이 얘기 왜 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알죠. 그는 발명할 수 있었어. 그러면 그가 매우 똑똑했던 게 긍정적이죠? 부정적으로 너무 똑똑했던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He was smart enough. 어순주의 해야 되겠죠. enough smart가 아니죠. He was smart enough. 그럼 충분히 똑똑했었다. 뭐 하기에? To invent the machine by himself. To invent the machine by himself 한 만큼 smart enough. 충분히 똑똑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건 교재에 없는 예문인데 제가 해봤습니다. 왜이 예문을 해보자고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그렇게도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현재. 그래서 현재 그녀는 그 건물을 살 수가 있다. 이 표현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대요. She has. 그녀가 갖고 있다 했죠? 자, 그렇게도 많은 돈. 매우 많은 돈, 뭐 같은 의미죠. 매우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럼 매우 많은 돈은 very much money. That. 대시 등장하는 순간 누가 집에 간대요. 나 집에 갈래. 그쵸? 그래? 그러면 so가 화들짝 놀라서 집에 간대요. 왜? 야, 많은 돈. 야, much라는 형용사 너. 머니 꾸며주고 있는데 내가 왜 와? She has such much money. 말하면 좀 어렵네요. She has such much money. 그는 그렇게도 많은 돈을 갖고 있다. She has such much money. 선생님, such 해야 된다면서요. 야, 이 멍청아. 머니를 셀수 있냐? She has such much money. 그래서 that. 그래서 she 자,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된다 했으니까 누가 다 써줘야죠. She can buy the building. She has such much money. 그럼 그렇게도 돈을 많이 나는 돈을 so that 구문을 쓸 수가 없었죠. money라는 명사 때문에 such를 써야 되는 거죠. She has such much money that she can buy the building. 자,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그는 너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뭔가를 못하는 건가요?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서 뭔가를 하는 건가요? 눈치챘죠? 이 얘기 왜 하는지. 그래서 같은 표현은 She has
enough money. 뭐 마치도 넣어줘도 되는데요. 발음 좀 어려우니까. She has enough money. 그렇습니까? 그냥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뭐 하기에? To buy the building 하기에. She has enough money. 자, 이거를 한 이유는 지금 요거를 없는 예문을 만들어낸 이유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사가 있는 경우에 so that 구문이 아니고 such that을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충분한이니까 일반적인 어순이죠. She has enough money. 얘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얘가 충분히일 때는 enough smart가 아니고 smart enough, fast enough. 그래서 enough를 가지고 어찌 어떤을 만들 때는 뒤로 갑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만들 때는 much money 하듯이 enough money. 일반적인 정상적인 앞에서 정상적으로 꾸며줍니다. She has enough money to buy the building. 됐습니까? 헤이. 그다음에 자 같은 표현 또 다른 거 투투 용법 하겠습니다. 투투 용법.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럴 때 있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의미의 투죠. 투도 물론 뭐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너무란 뜻도 있고요. 뭐 투가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또한 역시일 때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뒤에가 있죠. 하지만 너무란 뜻일 때는 투 뒤에 투 핫, 투 콜드 형용사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투투 용법을 쓰면 어떤 원인으로 그 결과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enough to do는 뭔가를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했다고요. 그래서 to do의 행동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to do의 이 행동이 동그라미가 쳐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투투 용법은 뒤에 나오는 to do를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됐으면 되죠. 자, 먼저 이 표현 so that 구문으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현재 매우 아프다. 그래서 그녀는 현재 학교에 갈수 없다는 표현을 She is so sick. 그래서 that 현재 못 가니까 She can't go to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e is so sick. 그녀는 매우 아파요. 그래서 that She can't go to school. 시제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is, 여기에 can't, couldn't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아픈 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충분히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같은 표현보다 She is too sick. 뭐 하기에? To go to school 하기에. 자, 여기에 이 부분에 not은 없지만, to go to school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너무 아프다며. 너무 아픈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까, not의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 to go to school을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 다른 거? 여기까지 소화시키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더, 사실은 이거 좀더 설명할 건 있는데, 이건 봐가면서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